먼저 맞다치기입니다. 명성황후의 초상이 확실하다. 평상 복이지만 저고리는 모란문. 치마는 부평초골의 무늬가 있는 고급 복식이다. 아, 그렇군요. 신발 역시 고급 가죽신으로 제가 봤던 신발 포인트랑 비슷하죠. 왕비의 초상화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요. 모자나 의자가 일반 가정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 명성황후가 맞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그림 뒤에 민씨 부인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민씨라는 글자를 지웠다는 겁니다. 아니다 측 주장 살펴보시죠. 옷걸음, 동정, 깃, 너비 등 복식으로 봐서는 명성황후 생존 당시와 맞지 않다. 그러면서요. 가죽신도 남성용이어서 어색하다. 아하, 이게 남성용이다. 후대에 누군가가 명성황후를 추모해서 그렸을 가능성은 백번양구에서 있다. 그리고요. 미술전공 교수는 한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점을 보면 화가가 일본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일본 사람들은 한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사진을 보고 얼굴과 두 건만 벗겨서 그린 뒤 옷과 의자는 꾸며서 그린 것 같다. 얼굴 모양도 뭔가 일본인과 흡사하다. 그러면서요. 명성황후의 초상화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옷차림이나 용모를 보면 왕비의 초상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교과서에도 박상수 교수님 명성황후다라고 해서 한동안 그 유명했던 사진 있잖아요. 의복을 딱 정제하고 상당히 화려한 옷을 갖춰 입은 그 여인 명성황후일 것이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지만 뭐 결국은 또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교과서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뭐 그 저서가 옛날에 있었죠. 예. 그 당시 실린 사진이 그 명성황후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1970년대에 거치면서 각종 박물관이라든가 뭐 소장자들이 사진을 공개를 쭉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명성황후의 얼굴이 일관성이 있는데 예. 지금 그림은 제가 볼 때 뭐 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헌법 학자로서 봤을 때 예,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예. 저는 이제 이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진품 명품 그러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는 정말 민씨 부인이라고 써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요. 예. 제가 지금 막 계산 한번 해봤어요. 그 명성황후가 1995년에 서거하셨더라고요. 1895년. 계산해보니까 122년 전이에요. 그러면 얼마 전인 안 되는데 우리 역사가들이라든가 우리 여러 관계 전문가들이 122년밖에 안 된 실존한 인물의 사진도 없고 그림이 없어가지고 진품이냐 아니냐 이야기하고 있는 자체가 예. 어쩌면 우리들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서울프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광복절을 맞아서 명성황후의 얼굴조차 우리가 모르는 이 사실 아마도 추측건데 많은 역사가들이 김우식 교수님 명성황후 특히 당시 일본 사람들 명성황후에 대해서 뭐 치를 떨지 않았습니까? 명성황후 관련된 것을 다 없앴을 것이다. 뭐 이런 예.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이 명성황후의 시해범인 일본인 미우라 고로의 글씨와 함께 일본식 표구 족자로 보관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도.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제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제 일본인이 그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공개된 이 그림이 사실 뒤에 있는 그 표구가 일본식 표구였고 당시에 1895년 을미사변 당시에 민씨 명성황후를 살해했던 그 사람의 이제 그림 글씨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명성황후의 그림 자체가 없다고 하는 우리의 지금 안타까운 현실을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명성황후 시해 이후에 일본에서는 아주 조직적으로 예. 명성황후의 그림이나 명성황후의 어떤 사진이나 초상화에 대해서는 아마 흔적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먼 훗날도 아니고 굉장히 110여 년 전의 일인데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보면 일본의 조직적인 저는 그 자료 은폐 또는 제거 이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 부분에서 진짜나 가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적어도 당시에 쓰러져가는 조선이었지만 그래도 일국의 황후였는데 황후의 그림과 황후의 옷차림으로는 너무 좀 초라한 게 저는 부족한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게 전문적으로 역사적 고증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황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입어야 할 어떤 옷차림새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명상에서 본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명성황후의 그림도 없고 초상도 없기 때문에 좀 갈급한 마음에서 비슷한 어떤 증거가 좀 나오면 이게 명성황후가 아닐 거냐라고 지금 공개를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명성황후라고 딱 100%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은 찾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일본인들이 다 일본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이 아무리 없애려 했어도 어딘가에는 좀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 단서에 단초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시에 외국인들이 명성황후를 알현하고 만나고 나서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명성황후가 관련된 기록입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먼저 이사벨라 비숍입니다. 영국의 지리학자 명성황후를 네 번이나 알현했던 네 번 봤으면 절친이에요. 왕후는 40세가 넘었는데 우아한 자태에 느신한 여성이었다. 아, 우아하고 느신했다. 눈빛은 차갑고 예리했으며 반짝이는 지성미를 풍기고 있었다. 이사벨라 비숍 사진도 있는데 그가 봤다는 명성황후의 사진이 없으니 통탄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기자 피가로 일루스트레 1894년 10월 호에 거빌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왕과 거의 같은 나이에 자그마하고 늘씬했으며 아주 예뻤다. 이 두 외국인 당시 기자와 전문가의 눈에서는 명성황후가 굉장히 늘씬하고 예뻤다. 우아한 자체였다. 이건 공통적인 것 같아요. 김병인 박사님. 1893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살해당했던 시점이 1895년이니까 그 마흔이 넘었을 때예요. 저희 할머니가 1912년생이신가 그러세요. 돌아가셨는데 사진을 보게 되면은 한 40살 정도의 사진을 보면 할머니거든요. 예. 그 당시는 굉장히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40세가 넘는 여성들도 굉장히 화려한 미인, 이 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저 당시에 마흔이 넘는 상태에서 저렇게 소양이 있는 외국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단아한 미모를 갖고 있었다라는 건 눈에 띌 정도의 그 미인이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을 보니까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이걸 진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 예. 근데 화랑 대표님은 화랑의 이제 관계자분들은 이게 진품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시해를 당하고 난 뒤에 패서인 말 그대로 서민으로 강등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시해 당하기 전까지 조선 그 당시에 조선이 국모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복장으로 사실 초상화를 그릴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의견들이 중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 논쟁은 그렇게 크게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 명성황후의 초상화가 아닐까 하는 반가운 마음에 대형 인사를 했지만 다들 아니라고 하니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명성황후님은 내려가시고. 가만 보면 또 제 친구도 닮긴 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조선의 국모와 관련된 뉴스였습니다.